야, 목사님께서 원래는 이제 주일 오후에 같이 선교 보고를 하던 게 어떻겠냐 했는데 담대함이 없어서 오늘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와이프랑 하원 엄마랑 이제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2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제 인생의 좋은 스승이신 강도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고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강도 선교사님은 파라과이의 첫 번째 한국인 선교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큰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 해에 언어가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언어를 배우느라 과외 친구 한 명을 데려다가 일주일에 세 번씩 공부를 했고요. 그 기간 동안 선교센터에서 목사님이 하신 일들 정리하고 홍보하고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락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학교가 꼴레히어 테크니코 가나안이라는 학교인데요. 뒤에 이름이 가나안 학교잖아요.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저는 평일날 아이들 한국어를 가르쳤고요. 첫 해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페인어도 모르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든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그리고 하원 엄마는 이제 거기서 유초등부 애들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째 되어져서 언어도 늘고 이제 선교 활동 범위도 늘어서 목사님이 허락하신 한에서 주변 지교회들 다니면서 설교도 전하고 성경 공부도 나누고 그리고 리더자들 있으면 성경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파라과이라는 나라는 98%가 카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주변만 봐도 성당이 굉장히 많고 다른 교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한 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노력할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런 주의가 팽배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를 알려주니까 그 친구들도 좋아하고 저도 가르치는데 너무 재밌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왔고요. 만약에 저한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거 하나 아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또 넓게 하시기 위해서 갔다 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부족하고 뭐 못했던 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공로로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힘을 따라 주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나누어 마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찾으셨으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참된 복음만이 사람의 의지가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만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모으시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건 제가 파라과이에 있었을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단어와 안식해라라는 안식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안식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한 10년 전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대. 저희 동기생이 신학생 한 명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쉬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동기인 친구가 자기네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배만 드리러 교회 갔다가 뭐 슈퍼에도 들리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다른 것도 하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주님과 만나고 이제 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야 저렇게 해야 안식을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조금 다르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주님이 말하는 안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예수님이 말한 안식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7일째 된 날 쉼을 얻습니다. 근데 6일째 된 날 누구를 창조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그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고 너희들은 나를 닮았으니까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맡아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빠지시는 거예요. 뒷자리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죄합니다. 타락을 해버리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던 그 자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필요한 거죠. 왜냐? 하나님이 쉬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대리자가 필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예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안식이, 주를 믿는 크리스천들의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말씀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첫 부분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같이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을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한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회당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씀 그리고 랍비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로 율법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거다.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거다. 우린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십니다. 네, 첫 번째 무엇을 하시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라. 아멘. 안식이란 우리가 쉼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복음을 깨닫고 아는 겁니다. 그럴 때만 자유를 느끼고 그럴 때만 안식을 얻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안식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쉼으로부터 안식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육신은 쉬어도 안식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흔히들 말하는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토요일, 일요일 쉬었다가 이제 월요일날 나가려고 하면 몸이 아프다. 그래서 월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육신이 아무리 쉬어도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죽고 너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겠다. 죄를 해결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인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거죠? 떡을 떼는 겁니다. 왜냐? 평안을 얻기 위해, 안식을 얻기 위해. 무엇으로부터 평안이죠? 무엇으로부터 안식이죠? 죄로부터 안식이고 죽음으로부터 평안이고. 그렇죠? 아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데요.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잠깐 한 부분을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적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좀 쳐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네. 이 부분은 귀신, 더러운 악령, 마귀들은 어디로 다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물로 심판을 받은 심판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바로 깨끗함을 입는 세례의 의미가 있죠. 죄를 씻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죄를 씻어내는 깨끗함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은 어디로 다니는 거예요? 죄인 된 곳, 더러운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아, 저기 죄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지배를 하자. 저쪽에 죄가 많이 있구나 하면 더 많은 귀신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들이 다니는 통로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우리는 이 귀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가끔 사람의 힘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 내가 정결해져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죄 있는 곳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머니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오락실을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게임을 좋아하지만 오락실 같은 데 좋아했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듣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 오락실 같은 데 다니면은 귀신이 좋아한다, 뭐 마귀가 좋아해, 막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으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락실 갔다 오면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이렇게 학원 다녀온 척 하곤 했거든요. 그러면 딱 어머니가 아시죠.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 몇 대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이실직고를 하게 되고 했는데요. 네. 이처럼 우리가 내가 죄를 지면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죄값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겠다라고 노력을 해요. 죄 있는 곳도 멀리 가지 말자. 악한 곳도 멀리 가지 말자. 악한 사람도 만나지 말자. 악한 것도 읽지 말자. 보지 말자. 이것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죄를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 죄가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데 내 몸이 움직여봤자 어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라고 심판에 놓여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물을 이 안에 가득 채워야 될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깨끗해지는 그 세례의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고 예수 이름을 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물을 채워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야지. 어떻게 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자. 성경을 열심히 보자. 하지만 이 물은 누가 채워주시는 걸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참 좋아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남미 지역에는 천주교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노력해서 한 발자국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기존 교회들도 남미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건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첫 부분부터 시작하죠. 그가 나를 데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붙들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끌고 가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자예요.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입니다. 목마른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들 아시죠? 우린 그와 같은 자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채워주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죠.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을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척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에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근데 여기서 자꾸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동쪽이라는 말을 계속 나와요. 왜 동쪽이라는 말을 자꾸 의미하고 포함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형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서 진행을 했잖아요. 사막의 길을 건널 때. 그런데 이 성막이 여기 위치에 있다면 동서남북 모양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거하는 겁니다. 무슨 지파는 이쪽에 있어라. 무슨 지파는 이쪽에 있어라. 이렇게 위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어떤 지파가 있을까요? 항상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유다지파 안에서 누가 오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동쪽엔 유다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왜 동쪽에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동쪽에서 무엇이 뜨기 때문이에요? 해가 뜨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해가 뜨는 거예요. 동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다야 너들 동쪽에 서라. 왜? 빛나는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유다지파가 동쪽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던 자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러죠? 이 세상을. 그런데 누가 오십니까? 바로 빛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냐? 우리는 과거에 눈이 어두웠던 자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자예요. 나 자신밖에 모르는 겁니다. 앞도 볼 수 없고 내 뒤도 볼 수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빛이 오므로 내 앞길이 보입니다. 앞길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천국이 있는 거죠.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 유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재미있으시죠? 네, 저도 재미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복음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복음은 어떤 힘을 갖고 있냐? 제 체험으로는
복음을 깨달으면 이걸 나눠주고 싶어요.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내 스스로 의지가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몸돌아서 이것을 누군가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야, 이 맛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의 힘이구나. 왜냐하면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딴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고 말하는 자도 더 말해주고 싶고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의 힘이구나. 라고 좀 깨닫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교만하죠? 네. 하지만 정말 복음의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네. 지금 동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좀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으로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다시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물이 어디까지 차올라요? 몸 아예 헤엄칠 정도로 차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조금 하면 조금밖에 안 차고 이만 더 많이 하면 조금 더 차고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선한 일을 하면 더 차고 이것이 아니에요. 누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나를 붙들어서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물이 가득한 곳으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선 곳곳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 웅덩이를 채워라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단편적인 예로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죠. 아우가 채우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내가 채우는 거 아니죠? 그것이 네,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우리가 축제를 여는 그런 즐거운 의미가 바로 이 교회인 거죠. 우리는 지금 헤엄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 속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귀신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가 나를 인도하여서 데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질 리가 없는 거예요. 잠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수를 계수해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해라 라고 하죠. 20세 이상 되는 자들을 불러모아라. 그래서 수를 막 계수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인인 자들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다는. 누가 성인입니까? 바로 복음을 아는 자들이 성인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성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이라고 소개를 해요. 성경에는. 네. 내가 선을 행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율법이죠.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이것을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20세도 되지 않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골리앗에게 승리하려 하는 거예요. 네. 돌로 딱 머리를 박아서 골리앗의 어디를 밟아요? 머리를 밟죠. 머리를 밟고 칼로 쓱 베어버리는 겁니다. 골리앗은 사단의 예표잖아요. 네. 사단에게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뒷공문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승리해서 블레셋이 저기 도망간다 하고 하면 우리는 그냥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지 우리가 검수를 연마해가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도 전쟁은 승리되었고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에 누리는 자죠. 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뱀의 머리를 밟았듯이 골리앗의 머리를 밟는 건 역시 상징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노뱀 사건처럼 다 승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수께서는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요.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죽었던 자도 살리고 아픈 자들을 다 고치는 거예요. 앉은 매이들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안식일 하셨어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건 유대 사회에선 굉장히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들 다 파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시는 것이야. 안식일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병자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왜 예수님들이 이런 자들을 고쳤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나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쳤죠. 중풍병이란 무엇, 어떤 병입니까? 중풍이 올 때 자기 몸을 제대로 가둘 수 없는 자예요. 네, 자기 몸을 제대로 가둘 수 없고 자기 의지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머리로는 저걸 해야 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죠. 이것이 중풍병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인 거예요. 그것이 중풍병자입니다. 앉은뱅이는 무엇이죠? 오늘 잠깐 앉은뱅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앉은뱅이는 걷질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당시 모든 병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통해서 보면 너희들은 이러한 병이 있으니 부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한 학자들은 그들을 굉장히 부정한 자로 봤습니다. 너희들은 죄가 있고 부정한 자니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쾅쾅쾅 이렇게 때렸어요.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 한 앉은뱅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가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성전에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 보질 못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못 본 자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앉은뱅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평생 동안 앉아있다가 누구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듣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라는 천막이 찢어지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지게 되는데 그 휘장이 얼마나 두껍고 단단하냐면 말 네필이 양쪽 끝을 다 잡고 달린다 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진 천막이에요. 이게 꼬매고 꼬매고 꼬매서 이렇게 이런 꼬맴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네. 무슨 네, 아시죠? 네, 이렇게 꼬매가지고 하는 꼬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질기고 단단해요. 찢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찢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었으니 너희들은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성전은 개방됐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므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가자,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가자. 성전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무엇만 증거되는 무엇이 증거될 때 기쁨을 누려요? 예수님이 증거될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침은 여러 가지
이런 병자도 고치고 이런 병자도 고치고 이런 병자도 고치면 다 의미가 있어요. 또 지금 중풍병자를 이야기했고 안진뱅이를 이야기했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눈먼자가 있었죠. 눈먼자들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눈먼자들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의미는 우리처럼 어둡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빛이신 예수께서 요한복음에도 증거하고 창세기에서도 증거하는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내 눈을 밝게 여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여러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무엇을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일 메인 요리, 메인 디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에 여러 가지 밑바탕을 깔아놓은 거거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신 일 중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안식일 동안 죽어 계셨습니다. 안식일 동안 죽어 계셨어요. 안식일 전날 고난을 당하셔서 안식일 전날 고난을 당해서 죽으셨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안식일 동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죽어 계셨던 거예요. 죽어 계셨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이 부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만 보고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 6시가 됨에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시며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짐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는 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여기서 보면 42절에 안식일 전날에 죽으셨죠?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이 존경받을 공회원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준지라. 네, 쭉 이야기해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이야기해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식일 동안 죽어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예수가 나에게 안식을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나에겐 죽음이 없다는 거죠. 우린 죽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가 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죄값은 이미 청산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스올에 있었다고 합니다. 스올? 스올이란 지옥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즉 무엇이에요? 예수께서 내 대신 지옥에 대신 가져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모두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죽음도 없고 또한 지옥을 갈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누구 덕이에요? 바로 예수 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평생에 자기의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일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네.
안식일의 한 일, 제가 이것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기도하는 순간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네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원래 다섯 가지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제가 멍청해가지고 중간에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네, 하나 빼먹어서 이게 순서대로 하면 더 은혜스러울 텐데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여기 부분을 설명을 좀 더 넘어갈게요. 유대법에는 안식일에 지켜야 될 계명이 36가지가 있었어요. 10계명을 토대로 600몇 시까지의 계명이 있죠. 그 600몇 시까지 안에 안식일에만 지켜야 되는 법이 또 있어요. 그것이 36가지인데 이 계명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안식일에 지켜야 될 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면 안 된다. 금지다. 이렇게 계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밭에서 이삭을 띠는 겁니다.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 야, 저놈들 유대법을 어겼다. 저놈들 죄인이다.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설명을 하죠. 이들이 이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이 끝나고 어머니께서 너 너무 빨랐어. 하고 이렇게 혼내셨거든요. 네, 지금도 좀 빠른가요? 죄송합니다. 네. 좀 제가 설명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 아, 이 부분은 이건데, 이 부분은 저건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아, 2년 전에는 좀 말이 느렸다고 혼났는데, 네. 오늘은 좀, 어제랑 오늘은 좀 말이 빠르다고 이제 혼이 나겠네요. 네. 이 부분은 제자들이 유대법을 어김으로써 이제 지적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하는 날이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생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치리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삭을 먹었습니다. 이삭은 무엇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삭은 밀밭에서 나는 이삭은 떡을 만드는 재료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삭을 먹었다는 것은 떡으로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네, 의미를 설명하자면. 그들은 떡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왜? 허기지기 때문에. 이 허기지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배고픈 우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우리를 상징해요. 근데 예수가 오므로 배를 채우는 겁니다. 네,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나를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만찬식 때에 떡을 떼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본래 의미로 가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의 떡은 이렇게 큰 한 웅큼이었어요. 컸어요, 떡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처럼 떡이 갈래갈래갈래갈래 있던 게 아니라 떡이 한 웅큼이어서 이렇게 찢어서 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걸 뭔 의미예요? 내 살을 찢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함으로 너에게 떡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찢김으로 너희들이 이걸 먹고 살아라.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즉 뭐냐면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 떡을 먹는 날이라는 겁니다. 우린 교회 와서 지금 떡을 먹고 있죠? 아주 배부른 떡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배부른 거죠. 교회가 오면 배부른 겁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안식이 즐거운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첫 번째 무엇을 하셨죠? 바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 말씀을 알므로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자유할 수 없어. 이제 나를 믿음으로 자유해라. 그걸 알려주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병든 자를 고치셨죠. 순서가 좀 틀릴지 몰라요. 네, 병든 자를 고치셨죠.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중풍병자도 고치고,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도 고치고, 네, 앉은뱅이도 고치는 겁니다. 병자들에게는 다 의미가 있죠. 앉은뱅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힘없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네, 눈을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 바로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다 모든 병자들은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고치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몸을 못 움직이는 자야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가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야 눈 떠라. 하나님이 계신 저곳으로 가자. 근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누가 이끌고 가요? 하나님이 사자가 이끌고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뚜벅뚜벅뚜벅 내 힘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어떤 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파생되어졌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의 공로 의지, 내 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종교는 다 기독교뿐이죠. 네, 우리는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떡을 먹으셨습니다. 제자들과 이삭을 떼어다 먹었죠. 네. 그것은 하늘에서 오실 하늘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셨죠? 죽어 계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네.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희는 안식을 해라. 안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식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안식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안식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이 교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교회 가운데 오면 우리는 주님의 살이신 떡을 떼어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떡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안식, 우리의 힘으로 맛볼 수 없었던 안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평안함을 누리려고 해도 평안함을 누릴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살을 떼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모임은 안식을 누리는 모임입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죄에서 벗어나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가나안 땅인 천국에 가는 동안까지 하나님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사 주의 사자가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사 그 평안함을, 그 안식을 평생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드릴 때에 오직 주님만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